자, 이번에는 MFC 피처 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MFC 피처 팩은, 그러니까 비주얼C 2008부터 이게 새로 등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피처 팩이라고 해서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가 하나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정말 손쉽게 아주 고급 유저 인터페이스를 쉽게 개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전에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든지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비주얼 C 이렇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능상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라고요. 어쨌든 요거 때문에 다들 비주얼 C 2008을 선택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 지금 이 파트 4는 굉장히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거 한 클래스만 잘 하시면 대부분 다 끝납니다. 도커블, 아이고, BL입니다. 도커블 페인. 요 클래스 하나만 잘 알아두시게 되면, 요거 쓰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진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끝난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구조 문제라든지 요런 것들을 보긴 봐야 하는데, 이건 사실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알아두시면 좋은 정도. 그래서 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피처팩에 관련돼서는 이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제를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MFC 라이브러리 공부를 할 때는 그 구조를 이해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알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립니다. 피처팩 배우실 때는 예제 위주로, 아,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구나,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구조를 이해한다 그러시면은 뭐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피처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일단 그 MFC 피처팩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비주얼 C를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주얼 C 2000, 비주얼 스튜디오 2008만 설치하신 분만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 피처팩을 별도로 다운받을 필요 없고, 이 서비스팩 1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서비스팩 1을,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서비스팩 1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경로가 또 이제 어딘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카페에 와 보시면, 네, 여기 카페 있죠? 아까 그 책에 이 카페 주소가 소개가 돼 있습니다만은, 이 카페에 와 보시면 여기 제일 공지사항 쪽에, 이 공지사항 쪽에 와 보세요. 그러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 이걸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지 여기 경로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평가판을 여기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비스팩 같은 경우는 설치본이 있고 ISO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요런 거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요걸 받아보시면 돼요. 요걸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용량이 한좀 되거든요. 한뭐 900메가 정도. 그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 비주얼 C 2008 피처팩이라는 게 여기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팩은 버그 패치 및 기능 업그레이드 뭐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받아서 설치를 하십시오. 설치를 안 하시면 파트폰 아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여긴 아예 피처팩은 손을 못 대니까 요긴 잘 요거 일단 반드시 받아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말도 요 도움말 그러니까 도움말도 그러니까 MSN도 기존의 MS 2008 MSN 말고요. 서비스팩 원용 MSN을 받아갖고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MFC 피처팩 라이브러리하고 관련된 설명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물론 영어로 들어있습니다. 요거 받아서 요것도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이즈가 좀꽤 하거든요. 예, 뭐 이제 랭귀지는 뭐 코리안이 있기는 한데요. 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일부가 좀 번역이 돼 있긴 한데, 주요 내용은 번역이 전혀 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요런 게 있으니 반드시 받아서 같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히스토리 얘기를 잠깐 하면,
2008년도 4월에 이제 영문판이 처음에 공개되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서비스 1에 아예 들어갔죠. 그런데 재밌는 건이 서비스 팩에 포함된 이 MFC 피처 팩 라이브러리를 MS에서 개발하지 않았어요. 어서 했냐면, BCG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요걸 이제 MS가 돈 주고 산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FC에 포함을 시켰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 요런 기능들이 가장 눈에 띄는 게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오피스 2007 리본 메뉴라든지, 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05 스마트 도킹, 뭐 도킹 라이브러리, 요게 이제 페인 윈도, 요런 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 메뉴바, 툴바, 이제 요런 도구 모음 부분이 이제 굉장히 또잘돼 있고요. 또한 가지가 이제 확장 컨트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메뉴바, 툴바 얘기를 잠깐 좀, 요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강의니까. 이게 이제 조금 상당히 좀 글쎄요. 빈정상한다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는 2008 라이브러리가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게 포함되거나 실제로 진짜 오피스 2007 있잖아요. 2007 요거 개발팀 라이브러리가 MFC에 포함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고 이제 BCG 소프트사를 썼다는 게좀영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식으로 유저 인터페이스 만드는 라이브러리 만드는 회사가 총 3개 정도 있거든요.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BCG 소프트가 한 중간쯤 돼요. 딱 중간. 여기 말고 코드작인가? 뭐, 예, 요런 회사가 있어요. 코드작. 여기 그 제가 소개를 좀 어디다 해놨는데 피처팩 쪽에 가시면 여기에서 제가 소개를 좀 해놨어요. 네. 상용 MFC UI 라이브러리 소개해서 되놨는데, 예, 요 회사가 있고, BCG가 있고, 이제 프루프 UI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좀못 쓰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팩은 BCSoft에서 만들었고, 요 코드작사라고 있는데, 여기 게 조금 성능이 훨씬, 제일 가장 괜찮아요. 그래서 뭐, 다른 분의 평가나 이런 내용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무튼 간에 한 중간 정도 되는 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MS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요 사실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완전히 너무 후졌다, 못 쓰겠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신경이 쓰이죠. 자, 지금 메뉴바와 툴바에 대해서 화면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메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툴바고요. 그 메뉴 툴바나 이런 게 직접 알트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옮긴다든지 커스터마이징 한다든지 뭐 글씨를 넣든지 뺀다든지 예, 커스터마이징이 완벽하게 이제 사용자 자유입니다. 사용자 자유. 예, 이게 그러니까 뭐 툴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변경해 놓으면 그게 또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돼요.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뭐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변경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그 피처팩으로 만들어낸 기본 예제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 스타일로 만들어라, 2003 스타일로 만들어라 이렇게 퉁 떨어져요. 생긴 게 오피스 같이 생겼죠. 2003처럼 여기도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요. 그 메뉴바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타일 해가지고 똑같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방금 만든 그 오피스 어플리케이션 타입에서 2000 스타일로 바꿔라, XP로 바꿔라, 2003으로 바꿔라. 그러면 스킨이죠? 스킨을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설정 하나 딱 바꾸시거나 함수 하나 호출해주면 모양이 이렇게 다 각자 바뀌어버려요. 뭐, 물론 이 정도만 되는 건 아니고요. 아예 생성을 할때 비주얼 스타일을 오피스 2007로 줘버리면 종류가 이제 다양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보이는 가장 흔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한참 뜨고 있는 검정색 기반 블랙 UI. 그 다음 또 저거 말고 좀 실버 스타일에 요런 식의 스타일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완벽하게 스킨이죠. 예, 완벽하게 스킨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05 스타일로 만들어라 그러면 요게 지금 기본 예제거든요.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모양 이런 게 그냥 나와버려. 이거를 만약에 피처팩 라이브러리 안 쓰고 직접 구현하겠다. 직접. 야, 그러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런 페이민도 하나는 어느 정도 직접 개발한다든지, 툴바나는 직접 개발해서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시 2005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게 이제 MFC 개발자들이 항상 불만스러웠던 건데, 하여튼 뭐 이게 이제 기본 엔터, 클릭 엔터 하시면 이렇게 바로 퉁 떨어져요. 바로. 그리고 이제 샘플 코드가 이 피처팩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만든 샘플 코드 소개 링크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제 뭐 샘플 코드에 대한 소개라든지 다운로드를 여기서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MS 가서 받아서 설치하신다 하시면, 하여튼 이게 그 예제예요. 그냥 예제. 이 예제를 빌드하면 정말 이렇게 나와요. 모양이 이렇게. 정말 오피스를 그대로 갖다 옮겨둔 것 같죠? 그 이유가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 소스까지 다 있어요. 소스 코드 포함해요. 소스 코드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아유, 컴퓨터가 또 락이 걸리네요. 예, 소스 코드가 예,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괜찮구나.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난 이런 거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직접 알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확장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몇몇 재미난 컨트롤들을 지원해요. 이게 그 여러분 스플릿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윈도우 비스타 전용 컨트롤 배우셨죠? 스플릿 버튼 그게 들어 있어요. 확장 컨트롤.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OS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다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거 구현할 수 있는 쉘 트리 컨트롤 있죠? 요거랑 요거. 근데 리스트를 잘 보시면 쉘이죠. 윈도우 탐색기죠. 요것도 들어있고요. 탭 컨트롤 윈도우인데 이제 좀 스킨이 입혀져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컨트롤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횡단이라든지 뭐 볼드체로 뭐 특정 아이템을 뭐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해줘요. 기존의 C 리스트 컨트롤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런 컨트롤로 이제 확장해서 쓰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죠. 물론 코드 프로젝트나 뭐 그런 사이트 가셔가지고 요런 거 확장 컨트롤 공개된 거 구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걸 이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MFC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프로퍼티 그리드 컨트롤이라는 건데 이거 이제 비주얼시 오른쪽 속성 화면에 있는 컨트롤이죠. 요것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 툴팁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툴팁에는 굉장히 컬러풀하고 좀 있어 보이죠? 예, 이런 툴팁도 지원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개는 여기 있으니까 카페 가셔서 이제 109번 게시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코드를 보기 전에, 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요약을 해보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MFC 피처팩은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UI 라이브러리예요. 그중에서도 뭐 코드 작사라든지 BC 그뭐 프루프에나 다른 것도 있는데 그중에 중간급 때는 BC 소프트 4 라이브러리를 갖다 쓴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말 그대로 UI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기본 예제들 있잖아요. 예? 기본 예제 같은 경우들이 이제 리본 UI라든지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05 스타일의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요런 걸 바로 구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또한 가지 확장 컨트롤을 제공해준다. 이런 거 쓰는 법을 지금 다 배워야 되는데 이걸 다 설명을 하자니 글쎄요 좀 이것만 해도 상당히 내용이 많아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C 도커블 페인이라는 윈도우 클래스 있죠? 요거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직접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된 것만 잘 아시도록 노력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니까 샘플을 한번 봐야죠. 여러분이 저 비주얼 스튜디오 2000 저기 파일을 제대로 설치를 하셨다고 하고 설치를 하신 상태에서 서비스 팩까지 잘 올렸다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 이제 화면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MFC죠? 그래서 MFC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피처팩 이렇게 만들게요. 예제 이름을 잠깐 이렇게 할 텐데. 너무 좀 그런가요? 그냥 테스트 APP 그러겠습니다. 테스트 APP, 라고 그냥 할 텐데, 요거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뭐, 마법사에 시작됩니다. 나오는데, 여길 잘 보시면, 이게 서비스 팩을 설치를 하셨으면, 여기가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유니코드는 뭐, 다 좋은데, 일단 요거 SDI로 바꾸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스타일로 만들래, 오피스 스타일로 만들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오피스로 바꿔놓으면 여기 화면 보면 오피스 모양이 보이시죠? 그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 은색이냐, 바다색이냐, 검정색이냐, 파란 테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스타일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검정색 테마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비주얼 스타일 전환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도 사용이 돼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만드세요. 그, 뭐,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사실 건드릴 거는 이제, 기존의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는데, 여기 잘 보시면 리본 메뉴 사용 체크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에 가셔서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클래식이냐, 메뉴냐, 일반, 그, 도그모음 메뉴냐, 리본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가서 다른 거 이제, 저 리본으로 하시고, 그냥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하신 다음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대로 그냥 빌드 하셔서 하셔가지고 실행을 해보세요. 예,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그냥 오피스 유저 인터페이스가 막통 튀어나와요. 예, 이렇게. 예, 어우, 그럴싸하죠. 그리고 여기 쉘이죠. 지금 윈도우 탐색기 쉘이죠. 뭐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스타일 같은 버튼 여기가 눌러서, 뭐 파란색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바뀌어. 이게 스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오피스 전통 오피스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검정색 스타일을 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여튼 요런 형태로 돼 있는데 생긴 게 이게 비슷하죠? 오피스랑 거의 유사한데 동작하는 모양을 좀 보면 조금 틀려요. 예를 들면 특히 이런 거 이렇게 클릭했다 홈 탭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빼면 바로 원 상태로 돌아오는데 실제 오피스 실행해 보시면 이게 이렇지가 않아요. 느리게 천천히 돌아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데가 이렇게 클릭했다 이렇게 잘 보세요. 바로 안 넣어지고 천천히 살짝 사라지죠. 페이드 아웃 되죠. 그죠? 이런 식인데 조금 그런 게좀 미흡하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달라질지는. 예, 아무튼 이 코드를 좀 보시면 이 코드가 뭐 다른 복잡한 건 없어요. 뭐 캘린더 바니, 아웃룩 바니, 요런 것들 쫓아가 보시면, MFC, 뭐 아웃룩 바, 이런 클래스를 했는데, 이 기본을 쫓아가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도커블 페인 클래스 파생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툴바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하여튼 다 도커블 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거의 우리가 저 MFC C윈드 클래스, CWND 클래스 배울 때처럼,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되게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물론 그 외에 이제 구조 알아놔야 될 것도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같은 경우 보면 기반 클래스가 이제 CWinAppEx로 되어 있죠. CWinApp의 파생이고요.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도 CMainframeExe인데 CFrameInDExe인데 이것도 CFrameInD의 파생이에요. 그 이제 그런 특징들 몇 가지만 잘 아시고 난다 그러면 거의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다른 거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이름을 테스트 APP인데 VS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스타일로 그뭐 가장 큰 카테고리가 이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05 스타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빌드를 해 볼게요. 빌드를 해보시면,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이 이제 확 바로 나오죠? 파일 뷰, 뭐, 클래스 뷰, 뭐, 이런 거 나오고, 여기 뭐 이렇게 찍으면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게 다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떼갖고 돌림, 예, 도킹하는 모습이라든지. 정말 비주얼 스튜디오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요걸 잘 활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손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의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툴바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Alt키 눌러가지고 옮기면 이렇게 옮겨져요. 커스터마이징도 돼요. 그죠? 그 다음 여기 뭐 단추도 뭐 사용자 지정 그러면은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다할 수가 있어요. 아이콘 바꾸고 뭐 바꾸고 뭐. 이거 다 레지스트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 실행 다시 하면 이 모습 그대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인터페이스 실행했던 화면대로 레지스트에 저장돼 있고 로딩할 때 이제 이 모습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좋긴 한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요거 배울 때 구체적으로 코드를 다룰 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까지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책을 잠깐 보시면은 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대충 801페이지 내용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꺼낸 건데 이제 코드 레벨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803페이지에 이제 있는 내용이고요. 오피스 스타일로 만들 텐데 2003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열어보자 본다 그러면은 재미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강의를 이어가면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좀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만 좀 내용을 일단 좀 알아두시고요. 요, 다음에는 그 42.3 MFC 피처팩 프레임워크 부분 할 텐데, 좀 지루한 이론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어질 텐데,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꼭좀 알아두시고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은 구조도 중요합니다. 네, 구조 중요한데 구조보다는 예, 이것보다는 예, 당연히 예제 중심으로 결과물 중심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사실을 좀꼭 기억해 주시고요. C 도커 불 페인 클래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조금 정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그 MFC 피처백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